자, 보자. 잘 필기해. 쌤이 6월 볼 때, 시험 볼때 필요한 태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필기해놓고 마지막에 이거 리마인딩해서 가서 시험 보고 와. 알겠지? 어쨌든 중요한 시험이니까. 자, 첫 번째로는, 학교를 갈 때는, 어쨌든 시험을 보러 갈때 너무 일찍 가지 마. 평소에 또막 8시에 맞춰서 갔는데 막 시험을 하고 7시 반.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일찍 가면 졸려. 알겠지? 그러니까 한 7시 50분에서 8시 사이에 가면 돼. 원래 시험 볼때 늦게 가는 거야. 시험 볼 때, 공부할 때 빨리 가는 거고, 공부할 때 느리게 가고, 시험 볼때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알겠어? 시험 볼 때는 너무 빨리 가면 그 분위기에 적응해버리기 때문에 졸려. 알겠지? 재수생 내가 뭔말 하는지 알 거야. 내, 그 뭐지? 논술 시험 보는 사람 알 거야. 논술 시험이 제일 졸려.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일찍 가지 말고, 한 8시 전후로 10분에 가. 알겠지? 그래서, 뭐야, 8시에 가시고, 한 40분 정도 대기하면 되니까. 자,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예열을 해야 되는데, 예열할 때는 막 올려줄 거야. 선생님들마다 올려주시는 게 있을 건데, 나는 그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올려주는 거를 기대하는 건 뭐냐면, 적중을 기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 비슷한 패턴이 나오기를 적중을 기대하는 것 같고, 아, 적중은 없어, 세상에. 알겠지? 적중은 없으니까, 예열은 뭐 하냐면, 너가 잘 읽힌 지문을 가져가. 잘 읽힌 거. 알겠지? 그래서, 독서는, 첫 단락 기준 잡은 걸로 글이 명확했던 거. 알겠죠? 첫 단락 기준 잡은 거랑 첫 문장이 좀 명확했던 거. 첫 단락하고 첫 문장 명확했던 거. 이렇게. 요거를 좀 가져가세요. 요거를. 됐지? 해서 막또막 이만큼 가져가지 말고. 알겠어? 한두 개만 가져가, 한두 개만. 그러니까 가져가서 읽어서 머리를 깨우쳐야 돼. 특히 1교시 시작하기 전에 탐구하는 애들 있어. 안 돼. 사고력이 달라서 그래. 알겠지? 글을 읽어가는 사고력으로 맞춰놓고 들어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학은 보기를 좀 많이 읽고. 알겠죠? 문학은 보기를 좀 정확하게 읽으시고. 알겠죠? 문학은 어쨌든 보기에서 기준을 잡으니까, 그러면 보기 읽는 연습 자체를 하는 걸로 연습하시고. 됐지? 이것도 잘 되고 좋았던 지문들 가져가. 한두 개만 가져가. 알겠지? 한두 개만. 그래서 보기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조건부와의 관계성 자체를 보는 연습을 무조건 해라. 알겠지? 요거. 그래서 쌤들이 올려주시기도 하겠지만, 더 좋은 건 올려주시는 것보다는 너가 공부할 때 편했던 걸 가져가라. 알겠죠? 왜냐면 예열은 많이 봐서 익숙한 걸 가져가야지 처음 보는 걸 가져가서 읽었는데 안 읽히면 당황해.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기 20분 남았는데, 오?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잘 읽은 걸로 연습하는 걸로 가져가. 됐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자, 시험 볼때뭐 하냐면, 제발 부탁인데 말을 좀 들어줘. 시험 볼 때. 알겠지? 자, 문학을 푼다고 쳐보자. 순서는 자기 편한 대로. 알겠죠? 순서는 자기 편한 대로. 문학을 풀 때는 어찌됐든 시가 문학을 먼저 풀되 소설을 나중에 풀고. 알겠지?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해줄게. 자기한테 맞는 걸로 가. 그러면, 자, 문학에서 시가 문학을 풀때 가장 중요한 구분하는 범주는 뭐야? 현대시, 고전시가 풀 때. 수필의 여부를 꼭 봐. 알겠지? 수필의 여부를 봐. 수필의 여부를 봐야 돼. 그래서 시가 문학 풀때 요즘은 뭐랑 결합시켜버리니까. 수필과 결합시키니까. 요거를 가. 그러면 문제 풀때 이거는 어쨌든 수필이 결합되면 기본적으로 6, 7분은 써야 돼. 알겠지? 6, 7분을 써야 돼. 그래서 공부를 만약에 문제를 6, 7분 정도는 써야 되는데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딜레이가 돼. 예를 들면. 그러면 딜레이가 돼서 불안한 상황이잖아. 불안한 상황에서 수필을 풀러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얘를 먼저 풀든 나중에 풀든 그건 개인 탓이 있겠지만 항상 시험 볼때 시간을 운용하는 연습은 내가 딜레이가 된 상황인 걸 내가 느끼잖아. 그러면 그 다음 장을 열었더니 수필이 나와. 그러면 오케이 하고 수필 풀면 안 돼, 또. 더 딜레이 돼. 알겠지? 그러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이거는 나중에 풀어. 알겠지? 그러니까 현대시가 있냐, 고전시가 있냐는 뭔지 모르겠지만, 시가 문학을 먼저 접근할 때는 수필이 있는지 여부를 토대로 없는 것부터 풀어. 불안해지면. 알겠지? 그래서 없는 걸로 먼저 접근하는 게 제일 빨라. 알겠지? 수필의 결합 여부로 봐. 알겠지? 수필의 결합력으로 봐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잘 봐. 소설은. 이해하겠지만 요즘 문학은 현대 쪽을 어렵게 낸데 써, 고전 쪽을 어렵게 낸데 써. 현대. 알겠지? 왜냐면 사교육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고전을 어렵게 못 내. 그럼 오히려 고전이 간단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수필은, 소설은 어찌됐든 고전 쪽에 포인트를 먼저 둬라. 고전 쪽에 포인트를 둬라. 그리고 어쨌든 고전 소설 풀다 보면 쌤이 얘기했지만, 무슨 척 특징을 먼저 봐라?
장르적 특징에서 움직여라. 이게 첫 번째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야. 장르적 특징에서 움직여라. 대체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장르가 영웅이야. 자, 근데 평가원이 요즘 좋아하는 거, 영웅 소설이 전형적인 거잘안 낸다. 알겠죠? 영웅 소설이 갖고 있더라도 그 갖고 있는 소설의 특징을 살짝 틀을 거다. 알겠죠? 그러면 영웅 소설이 나와도 예외적 특징의 포인트를 둬라. 이렇게. 알겠지? 요 스타일대로 가라. 시험 볼 때. 그러면 수필도 쌤이 어떻게 낸다 그랬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걸래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어. 일반적 인식을 뒤집는 게 나와. 그래서 그냥 생짜로 읽으면 못 푸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무슨적이지 않은 상황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알겠죠? 이렇게 놔.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소설 중에 무슨 소설은? 현대 소설은? 현대 소설은? 쌤이 얘기했지만, 주제가 명확하면 그냥 읽힌다. 알겠지? 주제가 명확하면 그냥 읽힌다. 그러나 24년 6월, 24년 9월, 24년 수능은 소설이 제일 어려웠다. 현대 소설이. 안 읽힌다. 알겠지? 무슨 파악이 잘안 된다? 상황 파악이 안 된다. 그럼 생각해. 지문을 읽는데 무슨 파악이 안 되면? 상황 파악이 안 되면 못 읽어도 되니까 인물 간의 관계로만 접근해라. 알겠지? 너무 복잡해지면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인물 간의 뭐에 포인트를 줘라? 관계 포인트를 줘라. 이게 포인트야. 됐지? 그러면 다안 틀릴 수 있어. 한두 개밖에 안 틀릴 수 있어. 알겠지? 관계를 두고 관계가 긍정적 관계냐, 부정적 관계냐로 이분화해서 보시고. 그지? 그 다음 올해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뭐라 그랬어? 관계가 지속이야, 변화야? 변화. 그렇지.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든,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하든 관계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포인트 더라. 알겠죠? 이해됐어? 오케이. 요 틀. 문학.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자, 시도 마찬가지야. 고전시가를 어렵게 내, 현대시를 어렵게 내, 요즘? 현대시가 어려워. 해석이 안 돼. 알겠지? 현대시가 해석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내. 추상적인 걸 내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시 풀때 해석이 안 되면 어떡하라 그랬어? 무조건 뭐에 포인트 맞추라고? 보기에 포인트 맞추라고. 알겠지? 자, 익숙한 EBS 지문은 보기를 안줄 가능성이 높아. 익숙한 EBS 지문은 보기를 안줄 가능성이 높아. 감상의 적절성으로 낼 가능성이 높고, 그게 작년 수능이었어. 전급별의 다름, 담을 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작품이 보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 쌤이랑 했던 것만 해. 자, 다시. 보기 안에 내용이 있고, 요 내용 따라 선택지에서 작은 따옴표로 무슨 부를 준다 그랬지? 조건부 준다. 알겠지? 여기 들어가는 단어나 문장. 여기에 집중해라, 무조건. 알겠지? 그냥 풀지 말고. 무조건 여기 집중해. 단어랑 문장에 집중하시고, 조건부로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보기 내용 안에서밖에 안 나온다. 알겠지? 그러면 지문이 해석이 안 되는데 자꾸 지문 가서 낑낑대고 있으면 안 돼. 보기 잡고 조건부 단어야, 무조건. 알겠어? 그러면 조건부가 여기 안에서 잡히면 뒤로 돌릴 때, 해석할 때는 무조건 쌤이 무슨 관계만 보라 그랬어? 동의어, 그렇지. 이것만 연습해라. 됐죠? 해서, 시험장 가서 예열할 때, 시험장 가서 예열할 때, 보기 잡아놓고 조건부 보고 뒤로 동의어되는지를 계속 눈으로 확인해. 이걸 예열하는 거야. 알겠지? 이상한 거 예열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어차피 암기한 지문 안 나온다. 알겠죠? 무조건 변형시킨다, EBS는. 됐죠? 요게 이제 문학 볼 때, 예열할 때. 됐지? 오케이. 실전에서, 자, 그 다음, 독서. 독서. 독서는 가나지문. 가나지문은 시험 볼때 어찌됐든 요즘 트렌드는 이거야. 자, 다시 봐. 둘의 무슨 범주를 낸다고? 공통을 묻는다. 알겠지? 무조건 공통 묻는다. 수능은. 사설이 구현하지 못하는 건이 공통 범주를 구현하는 걸잘 못한다고. 쌤이 얘기했지? 사설은 가만히 보면 하나의 긴 글을 그냥 퉁 자른다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너무 많다고. 근데 평가원은 그냥 퉁 자르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글을 합쳐버려. 서로 다른 두 글을 합친다고. 알겠지? 이게 무조건이야, 이게. 됐지? 그러면 무슨 범주 준다고, 무조건? 공통 범주 준다. 알겠지? 이 공통 범주 주는 거잘 봐야 돼. 됐어? 그럼 시험 볼때 무조건 공통점이 뭔지를 찾으면서 들어가.
알겠죠? 근데 자, 풀땐 이렇게 가랬지? 무슨 지문부터 봐라? 무지문, 무조건 가지문부터 읽어라, 일단. 그리고 얘를 관련된 거 먼저 풀어라. 풀어, 무조건. 선택지 다 소거해. 알겠지? 그리고 소거하면서 주제가 잡힌다. 주제 잡아라. 됐지? 이게 주제가 잡히면, 자, 그래놓고 무슨 지문 읽을 때? 나 지문 읽을 때. 요렇게. 나 지문 읽을 때. 요나 지문을 읽으러 들어갈 때 무슨 범주를 잡는 거야? 공통을 잡는 거야. 요 연습을 해. 알겠지? 남은 기간 동안 요거 해. 기출 가지고. 됐지? 자, 그 다음. 쌤이 수업 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범주를 잡는 거는 살짝의 변형이 있어. 살짝의 변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틀은, 자, 가지문에 무슨 달라? 마지막 쪽. 일반적인 틀은 마지막 달라. 가장 일반적인 거.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니야. 알겠지? 일반적인 패턴이야. 가의 마지막 단락과 나의 초반부. 그래서 대부분은 첫 단락. 대부분은 첫 단락. 혹은 가지문도 후반부. 이게 연결된다. 알겠지? 여기서 연결되면서 공통범주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 됐지? 6월만 잘 보면 돼. 6월만 잘 봐. 공부에 탄력이 붙어. 알겠지? 됐어? 그러면 자, 요런 식으로 공통범주가 잡힐 때 크게는 세 가지 틀. 세 가지 틀, 출제 요도. 자, 세개 펼치시고. 자, 작년에 유행하던 패턴. 가지문에 있는 내용. 23년에 유행하던 패턴이야. 가지문에 있는 내용이 나지문에 그대로 나온다. 됐지? 그러면 이때부터 나지문에 가지문이 그대로 나오면 무조건 추가되는 단어만 찾아라. 알파만 찾아라. 시험은 여기서 다 낸다. 알겠지? 여기서 다 낸다. 이게 23년 수능이다. 알겠지? 실학자, 실학자. 조선의 유서. 기억이 나야 돼. 경찰 부를 거야, 진짜로. 됐지? 그 다음. 글의 흐름이 동일하다. 알겠지? 논리적 구조가 동일하다. 그래서 가장 기억하기 쉬운 게 이것이, 자, 진나라가 망했지? 무슨 나라가 등장했지? 한나라가 등장했지. 알겠지? 그 다음, 자, 나지문은 누가 망했고? 고려가 망했고? 누가 등장했지? 조선이 등장했지. 알겠지? 요 구조. 구조가 동일하다. 그래서 둘다 역사를 강조한다. 알겠지? 요구죠? 이걸 응용시킨 게 작년 수능이다. 알겠지? 노자의 도에 대한 태도. 알겠지? 그다음, 자, 수능이 제일 어려웠었던 패턴이 22년도 수능인데. 헤겔 나오는 거. 알겠지? 자, 헤겔 나오는 건데 요게 나오면 제일 어려워. 근데 이게 그래서 내가 좀 요거는 잘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무슨 범주 잡으시고 공통 잡으시고 가에서의 핵심 단어와 나에서의 핵심 단어가 반대말. 반대말. 알겠지? 그래서 상대어 관계. 반대말. 시험 볼 때.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가지문은 예를 들어 해겔 같은 경우에 둘의 공통범주는 정반 합이 됐을 때그 합이 수렴적 상향성을 하는 거야. 그 상향성이 기준인데, 가지문은 상향했을 때 보면 예술은 하등한 거. 됐지? 나지문은, 상향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 그래서 그거를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건 예술이야. 그러니까 예술은 좋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예술이 하등한 거, 예술이 좋은 거. 이렇게. 알겠죠? 요 상대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요걸로 써 보기가 나온다. 알겠죠? 보기 문제는 이걸로 내는 거다. 이렇게 두세요. 광고를 하면 경쟁이 제한된다. 광고를 하면 경쟁이 활성화된다. 제한과 활성화로 보기 문제 내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사회는 어렵지 않을 거고, 만약에 사회가 나오면. 알겠지? 경마시 보도 이런 게 나오면 안 어려울 거고. 자, 결국은 과학기술. 알겠죠? 과학기술. 과학기술 쓰시고. 6편 끝나고 나면, 어찌됐든, 나온 출제 의도 갖고 쌤이 분석 똑같이 계속 해줄 테니까. 알겠지? 평가원 나온 거랑 분석해서 계속 분석한 게 찍어줄 테니까, 계속 똑같은 틀, 웬만하면 비슷한 틀 안에서 봐. 그러면 그 틀에서 살짝살짝 변하는 것만 내가 가르쳐 주면 돼. 알겠지? 자, 과학기술은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글이 복잡해지려면 무슨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구성 요소 유무만 봐. 알겠지? 구성 요소 유무만 봐. 구성 요소 유무만 봐. 요즘은 지문이 짧아졌기 때문에 구성 요소를 길게 못 때려. 알겠지? 그래도 구성 요소 뜨면 무조건 복잡해져. 됐지? 그러면 시험 볼때 구성 요소 뜨면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무조건 정리하세요. 시험 볼 때. 알겠지? 무조건. 무조건 정리하세요. 됐어? 그럼 구성 요소 볼땐요 관점으로 그랬지. 자, 하나, 둘, 셋, 요렇게. 복사기의 구성 요소는 뭐뭐뭐로 돼 있다. 그러면 요 뭐뭐뭐로 순서대로 정리해, 이렇게. 알겠죠? 무조건 순서대로 정리해. 그다음. 자. 수업했던 걸다 말해 줄순 없으니까 핵심은 요거. 여기서 핵심 원리가 나올 수 있어. 알겠지? 첫 번째 구성 요소가 갖고 있는 핵심 원리로서의 화우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A에서 B로 넘어갔을 때 핵심 원리로서 구성 요소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화우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알겠죠? 구성 요소가 뜨면 무조건 과정이 나오는 거고, 요 과정이 나오는데 과정을 구현하는 원리를 찾는 게 시험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원리는 나올 때가 정해지는 거야. 먼저 얘가 갖고 있는 원리, 요 구성 요소 갖고 있는 원리, 혹은 구성 요소에서 다른 구성 요소로 넘어갈 때 원리. 알겠지? 그럼 다시 B가 갖고 있는 원리, B가 갖고 있는 원리, 그다음 B가 갖고 있는 원리에서 C로 넘어갈 때 원리. 됐지? C가 갖고 있는 원리 이렇게. 알겠죠? 요 연습하세요. 요 연습. 됐지? 그래서 이게 얘기했지만 가장 구현이 적나라하고 티피컬하고 스탠다드하게 나타난 게 오모야. 알겠지? 5월 모의고사야. 그래서 요걸 연습할 거면 5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돼. 알겠지? 5월 모의고사를 봐. 이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야. 문제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수능을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다 분석하면 돼. 그럼 요거를 살짝 바꾸는 거야. 알겠지? 됐죠? 오케이. 요거야. 그래서 시험 볼때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트렌드 자체는 알고 들어가라. 그냥 보지 마라. 알겠죠? 요게 기본적으로 시험 볼때 가져가야 될 행동 양식이야. 알겠지? 요거야. 다 됐어? 만약에 헷갈려, 3번 찍어,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다 됐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마지막. 화작이랑 엄매를 할때 시간을 10분껏 하면 안 돼. 그 문제 있는 거다. 내가 못해. 알겠어? 10분껏 하면 안 돼. 사설은 돼. 사설은 발췌독 하면 돼. 엄매는 사설은 보기 안 읽어도 돼. 새로운 걸못 내, 사설은. 알겠지? 근데 평가원은 새로운 걸 내. 그러니까 10분껏 한다 생각하지 말고 15분 쓴다고 생각하고 풀어. 알겠지? 급하게 가지 마. 급하게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자, 3월 모의고사 볼때 이거 쌤이 얘기해줬는데. 이상적인 풀이 시간을 얘기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다 풀고, 독서를 푸는데 시간이 포인트를 둬. 독서 풀 때. 알겠지? 어쨌든, 독서부터 푸는 시간도 있고, 독서를 나중에 푸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건, 독서만 남았을 때, 40분이 남으면, 독서 풀때 40분이 남으면, 이건 1등급이야. 왜안 남아? 남을 거야. 알겠지? 잘풀 수는 있어. 이러면, 왜? 성공이야? 알겠어? 근데 선생님 앞에 푼게다 틀렸는데 이러면 안 돼. 기본적으로 성공. 됐지? 그 다음에, 자, 30분이 남아. 그니까 요 사이는 할 만한 거야. 이건 완전 이상적인 거야, 얘들아. 너무 이상적인 거고, 35에서 30분 정도면 할 만한 거야. 근데 30분 남으면 무조건 몇 지문 날아가? 한 지문 날아가. 알겠어? 30분 남았는데 독서론 포함 4 지문 남았다. 무조건 한 지문 날아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조건 무슨 지문부터 먼저 풀어? 가나 지문부터 풀어.
알겠지? 이거 풀어야 돼. 왜냐면 이게 날아가면 점수가 너무 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한 12분에서 10분 쓰고. 알겠지? 그리고 과학기술이냐 사회냐 놓고 봤을 때첫 단락 읽으면 느낌 오지? 이건 내 거야. 이건 아니야. 느낌 오지? 그치? 그러면 거기서 선택해서 풀어. 알겠죠? 풀어. 한 집은 날려도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한 집은 날려. 됐지? 그래서 30분 남으면 한 집은 날아간다. 그러니까 한 집은 날아가는 건 뻔히 정해지는 결과인데 그거 가지고 막안 돼, 안 돼. 이러면 다 날아가. 알겠어. 다 날아가. 시험 봐서 알지? 가슴 떨려서 안 돼. 알겠지? 가슴 떨려서 안 돼. 마음 편하게 먹고 한 집은 날려. 알겠지? 대신 앞에 푼걸 웬만하면 다 맞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35분에서 40분에서 30분 사이 범주에서 남는 걸 시간을 보고 나의 가능성을 여쭤봐라. 알겠지? 이렇게 봐라. 그 4개 있지? 한 집은 날려도 된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차피 1등급 컷은 80대 중반이다,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우면 90점대 나오겠지만, 그럴 리는 없다. 알겠지? 만약에 쉬우면 어차피 수능은 어려워질 거다.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생각해라. 시험 볼 때. 다 됐죠?